오늘은 정노익에 대한 제4장 자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켜서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이 화를 돋구는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했던 일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정노의 기단 40쪽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에게로부터 사단에게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예, 변명과 핑계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사단의 정신으로 고무되어 계속 죄를 짓도록 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 지은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책감에 시달려 여러 날을 슬퍼하고 고통으로 고행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죄책감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큰 질병으로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실 때 죄가 싫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게 될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왜 자복을 해야 하는가? 왜 자복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요? 자복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 옮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가르쳐 주시고자 성소를 짓도록 하셨고 제사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소와 제사의식을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또 길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양한 마리를 끌고 성소의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여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양에게 옮겨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때 낱낱이 고백한 그의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모두 옮겨졌기 때문에요. 예,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내 죄 대신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 죽은 양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와 똑같이 죄 없으신 양으로 표상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믿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 중에 있게 되겠죠.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자복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지 아니할 때, 총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입을 열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아니면 사람에게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엄마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죄를 자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애틋한 그 큰 사랑, 그 고통을 십자가 밑에서 보고 깨닫게 된다면 내 체면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손해보고 곤란을 당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아가 포기되고 겸비하게 되고 자신을 낮출 때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두 살 터울인데 어릴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예,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예,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세워놓고 아, 너네 싸울 수는 있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하면 돼. 하고 둘 다 세워놓고 상대방의 잘못은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세워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서로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서로 생각나거든 미안하다고 서로 사과하면 이제 제가 방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맨 처음에는 곰곰이 생각하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언니 미안, 야 미안, 서로 미안 미안 이렇게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빨리 그 시간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으니까 형식적으로 미안 미안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시간도 안 돼서 또 다시 다투는 거예요. 항상 큰아이는 내가 언니인데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이유로 항상 그랬고요. 동생은 언니가 언니라고 이렇게 자기를 놀리려고 한다고 이러면서 서로 다퉜어요.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마음에 진짜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 사과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지 다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뭐 그림을 그렸어요. 스케치북에다가. 근데 제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그림을 보게 됐는데 이 둘째 아이가 자기의 너무 힘든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림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아이를 불러서 제 앞에 앉혀놓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어요. 동생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그림을 그렸겠니? 하면서 제가 큰아이가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저의 설명,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또 그림을 살펴보면서 저희 큰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엄마, 나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말할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겠다고. 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동생한테 가서 진심으로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 힘들지 않게 할게. 하고 정말 미안해서 껴안고 울더라고요. 언니의 자존심이 확 내려갔어요. 동생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자존심이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언닌데라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동생에게 자기 물건 다 주더라고요. 자기가 아끼던 물건도 다 주고 또 양보하고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잘 돌봐주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예,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게 되었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이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더내 자신이 싫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저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죽으셨는지, 제가 그큰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자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자아, 부들고 있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죄인 된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 눈물,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죄가 싫어져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르러 왔어요. 그래서 제 자아가 굴복되고요. 내 자존심 더 이상 붙들고 싶지 않았어요. 내 체면 더 이상 붙들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손해본다고 해도, 내가 곤란을 당한다고 해도, 그분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르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들, 가르쳐 주셨을 때, 생각날 때,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이르러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기를 구하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용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예,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을 제 기억 속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 나에게 상처를 준그 말과 그 행동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한다는 건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게 기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기억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제 기억 속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애써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애써서 기억을 해보려고 막 하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지워주시잖아요. 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르러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자복할 것인가.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38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 지은 죄를 숨김없이 정확하게 지적하여 명백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는데, 이것은 지은 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모를 때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명백하게 자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내가 지은 죄를 정확히 알고,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그 죄가, 예, 예수님한테로 가고, 나에게로부터 그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모를 때 성령님께 저의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버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펼 때, 말씀 속에서 저의 죄를 낱낱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똑같은 죄를 제가 행해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예,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죄,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러니까는 나의 죄는 잘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보여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했나?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자꾸 살펴보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도 저렇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과거에 저도 저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저 그렇게 앞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정말 쉴새 없이 기도했어요. 보이니까, 보일 때마다. 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화가 나지 않아요.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네?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내 죄가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유년 시절,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또 결혼 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예, 이런 시점, 시점, 시점마다, 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유년 시절에, 저희 죄를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모두, 용서받고, 정결케 되기를 원해요. 그러고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예, 초등학교 때 싸웠던 친구들이 얼굴이 떠오르고, 정말 사진처럼 떠올라요. 예,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예, 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20대, 30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하루 날 잡아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다 동원해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도덕적인 지각이, 영적 시야가 흐리는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속에 지은 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복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또 전체 앞에서 자복해야 될 죄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결점, 죄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예, 충전하라고 주신 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잖아요. 예,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눈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지었다라는 걸 가족이 모두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자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겠지. 고백 없이 지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증언 사권 240쪽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모든 실수와 고백되지 않은 죄들은 하늘에 기재된 책에 있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지시대로 따르기까지는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네. 아,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 저희들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잊혀졌다고 그냥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실 때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용서를 서로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정한 회개와 자복에는 또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 침례요원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와 자복으로 죄를 버렸다면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는 말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 식당의 식탁과 의자를 바꾸기로 해서 의자를 구입하고 식탁을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식탁이 이제 배달되는 날이었는데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비 맞지 않고 잘 도착하도록 도와주시고 일기를 주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 경험 속에 기도를 했을 때 날씨가 바뀌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기를 주관해 주신다라는 거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이슬비가 이렇게 내렸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아, 식탁이 올 때는 비가 그치겠지? 이렇게 제가 믿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더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아, 지금 비가 와도 하나님께서 식탁이 딱올 때쯤에는 비가 그칠 거야. 이렇게 제가 믿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 후에 식탁이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장대비였어요.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아, 비가 그치면 옮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이 비는 그칠 비가 아닙니다. 그냥 비 맞으면서 내려야 해요. 그래서 비를 정말 다 맞고, 식탁을, 운반했어요. 붉은색 물이 막 흥건했어요. 여기저기 붉은 물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식탁을 다 운반하고 나서 비가 딱 그친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탁을 닦으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제 기도하고는 정반대로 일하셨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대로 행하셨어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닦으면서. 그랬는데,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 제가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저의 죄를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의 죄 때문에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없다면 그죄 버릴 거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이 식탁을 구입해서 운반하는 일, 이 작은 일도 힘들지?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 기초를 놓을 때부터 벽돌을 놓고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지도자들, 너 무시하면 안 돼. 존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딱 떠올랐어요. 그 장로님이 제 마음에 존경심이 안 갔어요. 존경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무시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알려주신 거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 장로님을 무시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은 저의 마음을 알고 그 죄를 가르쳐 주셔서 죄 짓는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그 죄를 깊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 왔고 또 하나님께 엄청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주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그 장로님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 장로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제 마음에 정말 그 장로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이렇게 이르러 왔어요. 나는 별거 안 했지만 저 장로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신 분인지 제 마음에 깊이 그 마음이 이르러 오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정말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어요. 90도가 더 되는지 몰라요. 예, 그때 이후로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도 제 마음에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이 보이면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하게 되었고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손톱만큼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할지라도 예, 지도자를 무시하고 험담하는 것 분명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제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버릴 때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또 저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요. 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회개를 하게 해주시면서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사도행전 6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하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실 때, 깨우쳐 주실 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버리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